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원래 제 뭔가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별명을 하나 만들 생각이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생각을 못 해가지고 거의 이제 제 포트폴리오 용이다 보니까 제 얼굴 영상이 없어요, 사실은. 근데 작업하는 방식이라던가 이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유튜브로 좀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. 뭔가 지금까지는 좀 꽁꽁 감춰두고 막저 혼자 이렇게 작업하고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되게 어느 순간 되니까 되게 허무한 순간이 오더라고요. 조금 여러 가지 회의감이 좀 몰려왔었나 봐요. 근데 이제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물을 좀 재미난 방식으로 좀 소개해드린 영상을 좀 많이 만들어두고 싶어요. 처음 영상은 어떤 걸 올릴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그래도 최근에 빠지고 제일 재밌었던 거부터 올리려고 해요. 저는 요새 VR에 많이 빠져있거든요. VR이 저한테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다시 내 색깔을 다시 찾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서 되게 여러 가지 되게 힘들었던 시기에 VR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애틋해요. 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바이브라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바이브 구성품은 헤드셋이랑 그리고 여기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센서가 원래 장착이 돼 있는데 여기 안 보이네? 아무튼 그 센서랑 그리고 여러 가지 선이 생각보다 여기 들어가는 선들이 연결하는 잭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. 네,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해가지고 저는 되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수작업은 생각보다 재료가 되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. 물감, 붓, 물통, 막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. 근데 이거는 그냥 선이랑 딱 컨트롤러 뭐두 개랑 뭐 헤드셋이랑 뭐몇개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또 여기 노트북 전원을 키잖아요. 그러면 키보드가 무지개색이 돼. 역시 컴퓨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버벅댐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좀 기본 사양으로 노트북을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근데 VR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게임할 때 쓰는 그 정도의 사양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버워치가 일단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사양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고사양으로 제가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일단 저것 때문에 제가 좀 거지 생활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. 헤드셋이고요. 이제 헤드셋을 끼고 이제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거겠죠?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렌즈 구멍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 안경을 억지로 막 쓰고 막 끼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VR을 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나중에는 안경테가 똑하고 뿐질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끼고 했는데 또막 렌즈를 막 끼고 빼고 끼고 빼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여기 렌즈도 맞춤 제작이 가능하더라고요. 도수에 맞게. 실제 저희가 안경알로 쓰는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저도 그냥 처음 써보긴 했는데, 안경이랑 렌즈 사용을 한 다음에 이걸 쓰니까 너무 편해요. 그래서 혹시 눈 시력이 안 좋거나 좀 너무 불편하다 쓰는데 이렇게 막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렌즈를 맞춰보는 것도 저는 강추드립니다. 요새 강추 안 쓰나? 아무튼 추천드려요.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편해요.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릴 때도 캔버스랑 뭐 붓펜, 뭐 팔레트, 뭐 물통,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왼쪽에는 메뉴판이 뜨고요. 오른쪽은 이제 메뉴판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여기 굉장히 많은 메뉴판이 떠요. 근데 저는 정말 굉장히 반했어요. 네.
네, 다음번 영상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다음, 네, 일단 첫 영상 감사하고요. 네, 제가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